미래통합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대책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전쟁 승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김종인 대표는 국민의 안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촉구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민생 현안을 풀어가야 합니다. 방역과 함께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발목 잡기와 정쟁은 내려놓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김종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8.15 집회를 주도했던 것은 민경욱 당협위원장입니다. 이에 이 집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당원과 당협위원장, 전현직 의원의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둘러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 협조를 명령해 주십시오. 감염병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8.15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공당의 책임자가 보여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접근을 요청합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은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수급, 치료제 확보, 백신 주권 등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언급했습니다. 현재 마스크는 하루 3천만 장 제작 가능합니다. 또한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본격 추진을 결정하였고 국내 기업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비판만이 목적이 아니라면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발언은 자제 부탁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의지를 부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요? 저쪽이 혹시 안전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백불... 아, 네. 혹시 아니, 여기가 또 백불하는 장소가 아니어서 네, 아니 혹시 몰라서 괜찮을까요? 네, 혹시 백불장이 좀 좁아서 그러신가요? 네, 안전 때문에요. 시점은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갈 그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 구체적으로 전혀 아직 확인한 바 없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법안 성안된 그러니까 완성된 법안을 보지를 못했고요. 아마 법안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후속 논의는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아직 예, 확정된 바 없습니다. 네. 오늘 시점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의제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논의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당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도부에서는 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의 속도가 저희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현황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연히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시점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시나리오까지를 고민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그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의견은 최종적으로는 확산의 속도, 피해 범위, 피해 지역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급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의 검토, 이런 물리적인 검토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회 차원의 관련된 현안의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야당의 의견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해찬 당대표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은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서 추후 당정청이 협의하는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내용은 저도 기자회견 이후에 확인했는데요.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이미 정부가 의료계와 협상하고 있는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고 그리고 보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협상의 파트너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저희 지도부가 실시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한 것 이외에 다른 요청, 공식적으로 저희가 민주당에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상태여서요. 다른 채널에 대해서는 아직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서 백부를 하려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분한테 제가 그 브리핑 하실 분한테 제가 폐를 끼칠까 싶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더 없으시면 아,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기적으로 갖고 있는 고위 당정청의 안건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와 이 코로나의 감염의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바라지는 않지만 악화된 시나리오까지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청 협의회는 질본은 참석 대상 범위가 아니고요. 안건에 따라서 정부 부처가 배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질본은 역학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배석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